이번 시간에는 알프레드 기초 기타 교본 2권 6페이지 리틀 브라운 저브 변주곡과 짐 크랙 콘 변주곡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. 먼저 리틀 브라운 저브 변주곡에서 아홉 번째 마디를 보시면 솔솔솔 미미미 이렇게 연주가 되죠. 솔솔솔은 다운 업 다운, 미미미도 다운 업 다운. 자, 여기서 주의사항은 솔솔솔 친 다음에 미미미를 칠때 앞에서 쳤던 솔음이 계속 울리도록 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왼손을 이용해서 솔을 다 치고 나서 왼손 2번 손가락이나 3번 손가락으로 3번째로 살짝 건드려 주셔야 돼요. 미를 칠때 동시에 이렇게 연주를 하셔야지 좀더 깔끔한 멜로디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13번째 마디에 자, 솔솔솔솔 도미 이렇게 나오죠. 자, 솔을 네번 연주하시고 나서 도를 누르실 때 손가락을 너무 똑바로 세워서 누르시면 앞에 쳤던 솔음이 계속 울리게 되겠죠. 이럴 때는 도를 누르면서 3번 선을 살짝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도 소리만 깔끔하게 들리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한 내용은 개방음을 먼저 치고 다른 줄을 연주를 하거나 그럴 때 앞에 쳤던 개방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서 깔끔한 연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그 다음은 짐 크랙 콘 변주곡입니다. 자, 이 노래는 앞에 박자 표시를 보시면 C가 그려져 있고 가운데 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. 요거는 2분의 2 박자라는 뜻인데요. 숫자로 2분의 2 이렇게 그려놓는 경우도 있고, 4분의 4 박자를 뜻하는 C에다가 가운데 선을 그려줘서 2분의 2 박자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2분의 2 박자는 박자를 어떻게 세시냐면, 2분음표가 한 박자가 되고, 4분음표가 반 박자, 8분음표가 4분의 1 박자가 됩니다. 그래서 기존의 4분의 4 박자보다 음표들이 전부 다 길이가 박자 길이가 반씩 줄어드는 거죠. 자, 그러면 기본적인 박자를 화면에 표시를 해뒀습니다. 8분음표가 8개가 나와 있으면 하나, 둘 이렇게 되겠죠. 한 박자에 4개씩 그려지네요. 하나, 4분음표가 4개가 그려져 있으면 하나, 둘 2분음표가 뒤에 그렸으면 하나, 둘. 영어로 카운팅을 해보겠습니다. 원이 에나, 투이 에나, 원, 엔, 투, 엔, 원, 엔, 투, 엔. 자, 기존의 4분의 4 박자식으로 카운팅을 하다 보면 2분의 2 박자 악보를 보시면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충분히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고 연주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곡에서 연주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14번째 마디 한번 보실까요? 14번째 마디에 파레미 파솔라 이렇게 나오죠. 그 다음에 15번째 마디에 솔, 솔, G7, 레. 14번째 마디에서 솔까지 치시고 라로 넘어갈 때 새끼손가락으로 누르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라 이상의 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
그냥 새끼손가락으로. 하고 다시 솔을 칠 때는 3번 손가락.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강의한 노래들의 모범 연주곡은 오른쪽 상단에 동그라미 I 표시를 터치하거나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모범 연주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